차이콥스키 음악 가운데에서도 아주 젊은 시절에 초기 음악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. 이 곡을 작곡하기 1년 전에 차이콥스키는 발라키레프라는 아주 또 대작곡가를 만나게 됩니다.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 국민주의 5인조 악파의 또 중요한 작곡가죠. 이 차이콥스키와 발라키레프는 서로 친교를 나누다가 발라키레프가 차이콥스키의 재능을 알아보고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가지고 무슨 관현악곡 같은 걸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 제안을 하게 됩니다. 차이콥스키 역시 강한 영감을 받아서 부르나케 곡을 쓰게 되죠. 그래서 발표한 곡이 바로 이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 서곡이 되겠습니다. 작곡을 1869년에 하고 이듬해인 1872년에 초연이 되었습니다.